안녕하세요. 코카서스 조지아 생선정보 대박 데이비드 박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코카서스 이 지역에서 한달 살기를 할 경우 비용이 어느 정도 발생하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내용을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숙소 어디 지역에서 거주를 하면 좋은지, 그리고 임대료는 어느 정도 되는지, 그리고 생활비는 얼마나 나오는지, 또 기타 경비는 어느 정도 나오는지에 대한 내용들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숙소 어느 지역을 추천하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숙소는 아무래도 이 티빌리시가 서울보다 면적상으로는 더 큽니다. 대부분이 이 저층 위주이고, 그다음에 고층 아파트들은 일부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더 지역 자체가 많이 큽니다. 지금 특히 이쪽 지역, 그리고 요 주변, 여기가 대충 대략적으로 이 고층 아파트들이 가장 많은 지역들입니다. 여기 뭐 글다니, 템카, 와케틸리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요쪽 지역이 주로 이제 큰 대형 주택들, 대형 고급 아파트들이 아니 고급 저 고층 아파트들이 많은 지역이죠. 그리고 오늘 제가 추천하는 지역은 바로 요 지역, 올드 티빌리시입니다. 올드 티빌리시라면 루스타벨리라는 지역이 있고, 그 다음에 이 메데끼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이제 뭐 샤르덴 카페 거리도 있고, 나리칼라 성이 있는 부분 지역이 있는데, 그 지역을 올드 티빌리시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여기 3회 티빌리시 3회바 교회가 있고, 그 다음에 요즘에는 이제 또 역시 아블라발이라는 지하철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 평화의 다리가 있고, 요 지금 나리칼라 성이 있고, 요 지역, 요 반디를 올드 티빌리시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요쪽 지역을 추천드리고요. 지금 올드 티빌리시에서 보는 여기가 이제 올드 티빌리시 내외가 되겠습니다. 근데 요쪽 지역의 약간 단점은 주택들이 이렇게 바깥에서 보기에는 좋아 보이지만 대부분 이제 너무 노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진만 가지고 봤을 때는 집이 되게 좋아 보이는데, 막상 가면 뭐 창이 없다든지 아주 그 불편한 지역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는 이제 건너편에 지금 여기 요쪽 지역이 이제 아블라발이라는 지하철역이고, 여기가 바로 사메바 티빌리시 사메바 교회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요렇게 바라본 지역, 요 지역이 지금 이 지역입니다. 그래서 요 주변이 역시 한달 살기를 하는데 아주 좋은 지역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사메바 성당이죠. 여기가 이제 바로 아블라바리라는 지하철역입니다. 여기 보시면 아블라바리, 그 다음에 리버티 스퀘어, 이건 이제 타비스 팔리 모에단이라고도 얘기하고, 자유광장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루스타벨리 전철역. 요 지역이 가장 올드타운 중심지인데, 사실 여기서 더 적극적으로 추진해 드린다면 요만큼 여기, 그러니까 아블라바리 전철역 주변과 리버티 스퀘어 주변, 그 안에는 실질적으로 어디를 얻어도 한달 살기 하는 데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그거보다 조금 더 나간 외곽으로 간다면 루스타벨리나 또는 300 아그라벨리, 여기 지하철역이 있는데, 여기는 사실은 좀 많이 처지고 주택들도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 지역들이 가장 주택이 많습니다. 여기 보시는 길은 이 길이 바로 루스타벨리입니다. 그러니까 이쪽 지역에 쇼타 루스타벨리 지하철역이 있고, 이 끝이 바로 자유광장 지하철역. 지금 보이시는 게 이제 세인트 조지, 용을 찔러 죽이는 조지아 이름에 나오는 조지 동상이 있는 이쪽 지역이 바로 타비스 우팔리 모에다니. 그래서 자유광장, 리버티 스퀘어라 합니다. 여기는 보시면 이제 리버티 스퀘어, 여기에 갤러리 쇼핑센터가 있고, 지하에는 구두일이라는 또큰 마트가 있고, 그다음 여기서 이제 또이 강가, 이쪽으로 내려가면 강가거든요. 그래서 강가 쪽으로 가다 보면 까르푸도 있습니다, 또. 그리고 지금 이제 이 보이시는 이 동상이 바로 한국에 너무나 잘 알려졌죠. 삶이 그대를 속일지라도 괴로워하거나 슬퍼하지 마라. 서름의 날을 참고 견디노라면 머지않아 기쁨의 날이 오느니라고 했던 삶에 대하여
썼던 알렉산더 푸시킨 동상입니다. 그래서 여기가 바로 푸시킨 광장이면서 푸시킨 공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쪽에 또 푸시킨 길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 주변이 한달 살기에 아주 좋다. 그럼 이제 이쪽 지역에 임대료가 어느 정도 되느냐, 그거에 대해서도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원룸, 그러니까 2인 기준이라고 봤을 때뭐 원룸이 좋겠죠? 원룸이 약 500불에서 700불, 투룸이 700불에서 1000불, 그리고 이제 쓰리룸이 약 800불에서 1500불인데,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원룸의 경우는 한 명에서부터 2명 정도가 편하고요. 투룸은 예를 들어서 4명이나 3명, 쓰리룸은 한 6명 정도 되겠죠. 그러니까 인원이 많을수록 실질적으로 이게 n분의 1로 나눠지는 거다 보니까 아무래도 비용이 좀더 절감되겠죠. 그리고 요거는 그냥 일반적인 상기 금액입니다. 그래서 인테리어 수준, 그다음에 또뭐 위치에 따라서 올드 아파트냐, 새 아파트냐, 이 주택 규모에 따라서 좀 차이가 납니다. 그리고 장점은 모든 지키가 다 포함됐다는 거죠. 그래도 뭐 치약이라든지 뭐 세면도구 같은 거에 필요한 그런 것들은 좀 사야 되겠죠. 그리고 인터넷, 전기, 수도, 가스료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에어비앤비에서 처음에 얻으실 때는 에어비앤비를 통해서 얻으시는 게 좋은데, 이때 청소비와 수수료가 추가적으로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입주하는 날, 나가는 날 기준으로 해서 청소비가 나오고, 그다음 또 수수료가 일부는 또돼 있는 지역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한달 살기로 했는데 생활비가 어느 정도 나오겠느냐, 또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택시비, 뭐 일단 이용하게 되면 이제 택시를 많이 이용하실 텐데, 택시비는 얀덱스하고 글로버라는 이제 얀덱스하고 볼트라는 어플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나중에 그 어플에 대해서 제가 이한달 살기 또는 1년 살기 이런 거를 할때 필요한 어플 부분만 별도로 제가 또 시간을 할애해서 생활에 편리한 어플들의 소개를 또한번더 해드리겠습니다. 대략적으로 약한 1,500원에서 4,000원 정도 내외에 나온다. 그럼 뭐 이제 멀리 가게 되면 이제 더 많이 나오겠죠. 그다음에 대중교통의 경우는 약한뭐 50테틀인데 어뭐한 200, 그러니까 180원에서 200원, 요거 좀 조금 150원보다는 많고요. 한 200원 정도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1시간 내에 환승이 가능합니다. 지하철이나 버스로. 그다음 핸드폰에 같은 경우에 유심 카드만 사서 쓸수 있는데, 인터넷과 카카오톡, 그다음에 이제 뭐 물론 이제 많은 기기를 쓴다면 더 많이 들겠지만 대략 한 8,000원 정도. 식대는 조지아의 식당의 좀 단점이라 그러면 뭐가 있냐면요, 물론 음식이 짠 것도 있지만 단품이 많지 않습니다. 하나만 딱 시켜서 먹을 수 있는 게 없이 2, 3인용, 그러니까 4명이 가서 먹는 거나 혼자 가서 먹는 거나 양의 차이가 좀 있지, 들어가는 비용은 실질적으로 비슷하게 들어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리처럼 먹으려고 보면 이 단품이 많지 않아서 비용이 좀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한국처럼 뭐 된장찌개라든지 뭐 이렇게 딱 혼자가 내가 1인 식사를 할수 있는 게 많지 않습니다. 그다음 와인은 식당에서 먹는 것과 동네 마트에서 먹는 거 마시는 거하고 차이가 많이 날 텐데요. 또 와인은 뭐 마트, 그 와이너리가 아니라 마트, 동네 슈퍼 어디서나 판매를 하고 있고, 요것도 리터 단위로도 판매하고요. 뭐 1리터짜리도 있고 3리터짜리도 있고 다양하게 판매합니다. 렌트비가 있는데 사실 한달 살기를 한다면 굳이 렌트는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차량 연식에 따라서 요거는 뭐 20불, 하루에 20불서부터 시작해서 뭐한 200불 뭐 넘어까지도 다양하게 있습니다. 조지아에서 이제 단품 식사가 많지 않다 보니까 주로 이제 단품으로 드실 수 있는 게 이제 뭐 피자, 이거는 이제 한 판에 한 6,000원서부터 10,000원까지. 스파게티 역시 한 8,000원에서부터 10,000원. 그다음 한식당은 뭐 10,000원 이상이고요. 맥도날드, 웬디스, 햄버거, 요런 햄버거들도 역시 한 8,000원 정도. 그다음 이제 샤우르마라는 케밥이 있는데 여기 한 4,000원. 그러니까 조지아식으로 가면 좀 싸집니다. 하짜뿌리, 요것도 이제 한 판에 4,000원인데, 이거는 한 사실 성인이 두 명이서 먹어도 뭐 충분하고 좀 남습니다. 난 이제 파이어웍이라는 데서 누들 있습니다. 누들. 여기 한 4,000원에서 5,000원. 스시집에서 하는 것도 한 4,000원에서 5,000원. 그리고 요 식사는 제가 나중에 어플을 소개해 드리겠지만 집으로 다 배달해서
드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쌀 가격은 뭐 1kg에 대충 한 2,500원 정도. 그다음에 과일은 지금은 이제 겨울로 가면 사실 과일은 많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기가 그냥 제철 과일에는 없습니다. 지금 이제 드실 수 있는 과일은 자두, 복숭아, 옥수수, 그리고 이제 좀 있으면 이제 감, 그다음에 꽃감 뭐 이렇게 나오겠습니다. 그랬을 때한 달, 2인 기준으로 했을 때한달 경비가 어느 정도 되느냐? 원룸 예를 들어서 한 55만 원. 그다음에 이제 인터넷 이제 핸드폰에 2인이 쓴다. 그러면 대략 16,000원. 그다음 식대 외식을 한 10회 하고 그랬을 경우에 약한 16만 원. 와인과 맥주를 예를 들어 집에서 드신다. 그러면 뭐 물론 드시는 양이 많을 경우에야 더 많이 들겠지만 대략 뭐한 번에 한만원 정도, 12,000원 정도. 이렇게 사실 뭐만 원이라 그래도 맥주가 여기 지금 한 4알이 하면 한 1,200원 합니다. 그러니까 10번 정도 먹을 수 있겠죠, 거의. 10회 드는데 와인도 뭐싼 와인 그 정도 가고요. 주량에 따라서 틀리지만 대략 한 달에 뭐한 12,000원 정도면 먹을 수 있다. 그다음 택시비 한 20회 이용한다 그랬을 때약한 4만 원. 그다음 쌀이랑 식자재 다 구입했다. 그래서 한 80식을 했다 그랬을 때약한 32만 원. 과일 후식 이거 매일 드셔도 30만 원어치 드리면 뭐 아주 엄청나게 먹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커피숍 이런 데 갔다 한뭐 둘이 두 분이서 한 15회 정도 광분한다 그랬을 때한 10만 원. 이랬을 때 문화생활비 그러니까 음주 이런 것 많이 드시는 분들이야 뭐 엄청 많이 드시면 더 많이 들겠지만 대략 130만 원 정도 나온다고 보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2인이 그냥 이렇게 사신다 그러면 100만 원 정도면 생활할 수 있지 않을까. 근데 이제 2회 또 경비들이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여행, 특히 이제 다른 비용들보다 여행 경비가 있겠죠. 이제 바툼이라는 데갈수 있고 카즈베기, 시그나기 이외에도 더먼 지역들도 갈수 있죠. 무슨 예를 들어 또 고리 지역도 있고 박물관도 있고 주바리 무치케타 이렇게 있는데 요 지역들은 다시 티빌리시로 돌아오는 지역이고 출발했다. 요 지역들은 가서 잔다 그랬을 때 바투미 같은 경우에 이제 기차가 있습니다. 기차 약한한이한 50나리 정도 합니다. 50나리 그러면은 4, 5, 2만 원 정도 하겠죠. 2만 원. 그리고 이제 1인당이에요. 한 명이요. 그 다음에 이제 비행기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숙박은, 숙박료 같은 경우야, 티빌리시서부터 더 쌉니다. 물론 이제 7, 8월은 더 비싸지만, 그랬을 경우에는, 어차피 에어비앤비 같은 기준으로 산다 그러면, 여기서 돈이 더 남습니다. 카즈베이 같은 경우도 이제 대중교통, 만약 대중교통을 이용한다 그러면은, 뭐한 4,000원에서 5,000원. 물론 이제 차량으로 이용한다 그랬을 때는, 개인 택시, 그러니까 하고 여기 이제 개인 차량은 유류대 차량비 이렇게 들면 뭐 거의 뭐 100불 이상 그러니까 80만 원 이상 들고요. 택시비 같은 경우에 역시 택시로 이용한다. 그럼 가는 비용 오는 비용이 있는데 이거 같은 경우에도 뭐한 10만 원 가량 잡으셔야 될 겁니다. 그다음에 숙박은 티빌리시 거를 해서 안 자고 여기서 자게 되면 그 비용은 더 세이브가 됩니다. 그다음에 시그나기도 역시 대중교통으로 간다 그러면 뭐한 4천 원 내외. 여기도 또 이제 개인 차량 하고 이 택시비나 거의 거리상 비슷하기 때문에 비용은 거의 비슷하게 듭니다. 약한 10만 원 정도 든다. 그다음 이제 박물관이 이제 뭐한 비싼 데는 한 4천 원, 좀싼 데는 한 2천 원. 그리고 이제 주발이나 무치케타는 이제 요건 차량을 이용해서 또 갔다 올수 있겠죠. 그 외에 또 즐길 수 있는 게 이제 승마, 래프팅, 뭐 패더글라이딩. 이거는 이제 뭐 비용이 뭐 천차만별입니다. 그리고 또 이제 골프. 골프 같은 경우에는 장비 렌탈에 따라서 뭐몇번또 방문하느냐에 따라 차이가 있겠지만 예를 들어서 한 분이 치신다 그러면은 예약 안 해도 뭐 치실 수 있고요. 언제든지 18홀하고 9홀이 있는데 TBC 인근에 있는 게 이제 18홀. 그다음에 좀 멀리 있는 게 이제 9홀, 9홀짜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18홀 같은 경우에 한 15만 원 내외. 예를 들어서 카트 그다음에 골프채도 빌리고 이랬을 때한 15만 원 내외 정도. 다음부터 낚시하실 수 있고요. 티빌리시 인근에서 리시 호수라는 데서 하면 이제 별도의 이용료를 내야 되고 그 외곽에 있는 호수라든지 강가라든지 이런 데는 뭐 장비만 갖고 있다면 그냥 아무 때나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와이너리 같은 경우도 이제 외곽으로나 예를 들어서 시그나이 가서 갔다 온다든지 이럴 때는 교통료와 그다음에 이제
시식하는 비용들, 이런 거에 따라서 뭐 대략 입장료들이 한 4,000원에서 8,000원까지 있습니다. 이 정도 해서, 만약에 내가 한달 살기를 한다, 그러면 그한달 살기에 대한 내용을 준비해 봤습니다. 혹시 또 뭐, 궁금하신 사항들 있으면 제 댓글로 남겨주셔도 되고요. 제가 이제 요거 1년 살기도 한번 또 준비를 해보고, 그 다음 한달 살기 할때 가장 필요한 어플들, 또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코카서스 조지아 생생정보 대박 데이비드 박이었습니다.